자, 여러분들 수아 반갑습니다. 먼저 정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번 신규 장비 출시로 인해서 아케인 효용성 관련 문제점을 이제 어필하다가 제가 정말 되도 않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케인 세트 효과를 뭐 상향해서 뭐 어센티포스를 뭐 올리라느니 뭐 세레니 뭐 자파포스라는 이런 정말 되도 않은 얘기 많이 했는데 정말 죄송하고요.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생방송에서 얘기했던 내용들 중에 일부 이제 옳은 내용도 있었지만 예, 그 당시 이제 제가 이제 무조건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 중에 이제 분명 틀린 내용도 있었는데 이제 생방하는 과정에서 화도 막 내고 예, 제 의견에 이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을 막 적으로만 돌리고 했던 점 정말 죄송합니다. 예, 기분 좋게 이제 연말 보내야 되는데 이제 곧 또 새해 시즌인데 또 좋지 않은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이제 여태까지 이제 어떤 부분 때문에 분노해왔었는지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주장했던 잘못된 개선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예, 깨달았습니다. 이번 의견을 마지막으로 신규 장비 패치에 관한 언급은 최대한 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극히 제 입장에서 생각하는 옳은 방향이 무엇인지 한 번만 확인해 주시고요. 보기에 그런 것 같다면 시원하게 그냥 개소리라고 생각하고 무시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문제의 근원은 이제 그란디스 보스를 포스로 과하게 막아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앱솔 다음 아케인 다음 에테르넬의 스펙업 구도가 아닌 이제 앱솔 다음 에테르넬의 스펙업 구도가 될 거라면서 아케인의 존재 가치가 무의미해졌다 이걸 보장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이유도 그란디스 보스는 아이템 스펙으로 잡는다는 느낌보다 포스로 잡는다는 느낌이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꿰뚫지 못한 상태로 괜히 뭐 아케인 세트 효과 상향해야 된다느니 뭐 앱솔이랑 차이가 없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세렌으로 예를 한번 들게요. 예, 최초격 같은 경우 실제 이제 클리어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초격 같은 경우에 어센티포스 140 기준으로요 메인 딜러 무릉 평균 층수가 74층급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 스펙대로 두 바퀴 반 돌아서 격파를 했고요. 이제 한 달 지나서 포스가 160이 되었습니다. 선발 때에 비해 최종 데미지가 50% 상승했습니다. 요 50% 같은 경우는요. 이제 최초격 같은 경우는 40의 데미지로 세렌을 때렸는데 포스가 160이 되면서 60의 데미지로 폐계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40에서 60으로 데미지가 높아지면서 1.5배 상승해서 그 최종 데미지 50%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릉 평균 70층급 스펙으로 두 바퀴 반을 돌면은 격파가 되게끔 되었습니다. 4개월에서 5개월이 지나고 지금 12월이 돼서 포스가 180이 됐습니다. 선발 때에 비해 최종 데미지가 100% 상승됐습니다. 무릉 평균 60층 중반대 스펙으로 두 바퀴 반을 돌면 격파되게끔 되었습니다. 추후에 이제 포스가 190이 되고 200이 되고 하면요. 무릉 평균 60층 초반대로 격파가 될 예정입니다. 2개월에서 4개월만 기다리면 포스만으로 최종 데미지를 50%에서 100%까지 올리는 방식이었어서 템팩업을 하는 것보다 포스를 올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스펙업의 중요도가 떨어지고 이와 관련해서 아케인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말하면서 아케인 세트 효과를 상향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의도치 않은 앱솔 아케인 갈라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애초에 앱솔 아케인 성능 차이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지나치게 포스로 막아두었기 때문에 스펙업의 필요성이 줄어든 겁니다. 성능 좋은 아이템 뭐 예를 들어 뭐 엔드 앱솔이나 뭐 치력이나 뭐 놀금 아케인이나 이런 아이템들의 의미가 줄어든 것이죠. 이걸 깨우친 상태였으면 애초에 아케인 세트 효과 상향이라는 언급을 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포스로 과하게 막아둔 보스는 얼마인가 체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스펙업의 의미를 크게 줄인다는 겁니다. 만약 풀포뻥을 받아도 무릉 평균 70층대 스펙으로 깰 수 있게 설정된다면 그 스펙을 맞추기 위해 치륵을 맞추든 뭐 연교불이 싫으면 치륵 같은 값비싼 연교불이 싫으면 앱솔에서 뭐 놀금 아케인으로 넘어가든 할 텐데 뭐 이 과정에서 아케인의 메리트인 교과로 스펙업 한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죠. 세렌과 같은 방식의 포뽕으로 보스가 계속 나오면 템팩업보다 포스 업그레이드가 성능이 좋은 격이 돼버려 템팩업의 의미를 크게 줄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이제 추후에 나올 신규 보스들의 포스를 과도하게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규 보스의 어센티 포스 요구량을 약 220 정도로 설정을 해서 선발 때 최초격 같은 경우 포스 220으로 메인 딜러 무릉 평균 74층급 스펙으로 최종 데미지 100%로 격파를 한다면 그 다음 선발 때 같은 경우는 포스 230 메인 딜러 평균 72층급으로 설정이 돼서 뭐 최종 데미지 110%로 격파 이렇게 되면 선발 때보다 최종 데미지가 약 10% 늘어나는 꼴이고요. 후발 때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 240으로 무릉 70층급 스펙대로 최종 데미지 120%로 격파
이렇게 되면 또 선발 때보다 최종 데미지가 20% 상승하는 격이고요. 참고로 이제 어센틱 폭풍 최대치는 125%입니다. 예, 이 정도로 일단은 말씀드리는데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74층급 스펙으로 최종 데미지 100% 격파란 뜻은 뭐 엄청 세신 분들 모여서 뭐 77층급 스펙으로 뭐 최종 데미지 뭐 90%로 격파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렇죠. 정리하면요, 어센틱 포스 요구량을 줄이고 보스 자체의 체력을 늘려서 폭풍 최종 데미지의 간극을 줄이자는 겁니다. 추가로 이제 신규 직업을 키우거나 복귀하는 분들은 이 어센틱 포스 죽어도 못 따라갑니다. 아무리 돈을 질러도 포스가 안 되면 신규 보스를 즐길 수조차 없기 때문에 신규 보스의 포스 워드를 낮춰야 하는 이유도 있긴 있습니다. 현재 세렌 같은 경우는요, 포스 180에서 200 기준 무릉 평균 60층 초반에서 중반대로 스펙이 잡혀있기 때문에 세렌으로만 신규 장비를 파밍하실 분들은 22성 앱솔 플러스 해방무기 세팅으로 스펙을 맞춰서 파밍하면 될 것이고요. 요 위에 기준으로 뭐 신규 보스 폭풍 의존도를 낮춰서 풀폭풍 기준 69, 70층대 스펙으로 설정을 한다면 세렌으로 신규 장비 파밍이 부족해서 가속화시킬 유저는 신규 보스에 맞춰서 뭐 소량의 치륵 플러스 극추 앱솔 세팅을 하거나 값비싼 교불이 싫으면 앱솔에서 놀근 아케인으로 넘어가는 방식을 사용하든 뭐 이렇게 이제 스펙업에 대한 선택권이 이제 주어진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아케인 혹은 치력으로 넘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굳이 아케인을 상향할 필요 없이도 뭐 앱솔, 아케인 서로의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제가 설정한 무릉 층수값은 상당히 이제 주관적인 층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고요. 여태까지 이제 제대로 된 뒷받침 없이 생방송에서 격양된 채로 아케인 상향한 주장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 이번 의견을 마지막으로 이제 신규 장비, 아케인 장비 관련 내용은 최대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예, 제 의견이 마음에 드실 수도 안 드실 수도 있습니다. 지극히 제 입장에서 설명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에서 시원하게 지적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부터는 기분 좋은 모습으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원기영님이 또 새해 선물, 메이플 새해 선물 또 극성비, 막 태성비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요것도 수령 잊지 마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바 되겠습니다.